이천수가 코인 사기 연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천수는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21년 8월에 발행되었던 이천수 축구화 NFT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21년 4월경 당시의 지인으로부터 축구선수 출신이라는 후배를 소개받았다며 미팅 과정에서 GDG에서 이천수 축구화를 NFT 상품으로 발행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경매를 하거나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이벤트성으로 추첨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이벤트에 한해서만 초상권을 쓸수 있게 해주었으며 실제로 추첨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후 21년 9월경에 GDG 회사의 홈페이지와 인스타에 저와 GDG 회사가 협업을 맺은 것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GDG 회사의 저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 내려달라고 항의했었고 GDG 쪽에서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서 모든 게시물을 다 내린 후 이후로 그 회사와 그 어떤 비즈니스 협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천수는 따라서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GDG와 관련해서 위의 내용 외에는 저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리며, 아울러 GDG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관해서 그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의 장소는 단순히 파티룸에서 있었던 지인의 생일 파티 자리이고, 해당 자리는 소규모로 외부인 없이 지인들만 참석한 자리로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루머와 무관하오니 업측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